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이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고 쉽고 예쁘게 한번 머리 묶어볼게요. 머리 반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한쪽씩 잡아서 뒤로 가져가서 이제 양쪽으로 머리 묶어줄 건데요. 묶으면서 이제 모양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뒤로 가져가서 묶으면서 한 바퀴 돌려서 가운데 잡아서 끝을 쏙 빼주세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방법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모양 만들어 놓고 남은 머리는 일단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묶으면서 살짝 비틀어서 쏙 빼주시면 돼요. 일단 삐져나오거나 남은 머리는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머리끈이나 고무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위치 살짝 제가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머리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넣어서 이제 머리끈으로 한번 같이 한 번만 묶어주시면 되는데 머리 숱 없으신 분들은 두번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저는 위치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아, 이 정도 위치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한 번만 이렇게 묶어줬고요. 이제 모아만 준 거예요. 모양 만들어준 걸. 이렇게 한 군데를 이렇게 모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 놓은 모양을 그대로 두피에 가져가서 고정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고정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실핀 고정할 때는 머리가 두껍게 한 곳으로 뭉치지 않게 살짝 핀 다음에 고정해주는 게 실핀이 튕겨나가지 않고 고정이 잘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삐져나온 머리는 이때 안쪽으로 넣으면서 실핀으로 여러 군데 잡아서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저도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하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영상 찍고 항상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들어서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